현금 수질이 6급수로 악화되면서 배수 유통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담수화를 고집해온 전라북도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경찰의 직무유기 때문에 자신의 딸이 범인으로부터 보복 살해됐다며 4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치 원로들이 정가의 문을 다시 두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 하락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금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새만금 내부 수질이 6급수 수준으로 악화되자 환경단체가 해수 유통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새만금의 30%만 농업용지로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새만금 전체를 담수화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림부 차관을 지낸 전 관료가 담수화 대신 해수 유통을 주장해 눈길을 끕니다. 농업용수인 4등급을 넘어 6급수가 관측되는 실정이어서 해수 유통을 통해 갯벌 보존과 해양 레저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2007년부터 3차례나 마스터 플랜이 바뀌어 농업용지가 100%에서 30%로 줄어든 상황. 4대강처럼 보를 만들어 담수를 확보하면 되지 새만금 전체를 담수화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를 설치하면은 가능한 방법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하류 측은 해수 유통을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수질을 목표 수질까지 맞추는데 노력을 해보자. 실제 새만금 300제곱킬로미터 가운데 정부가 직접 개발하는 농생명 용지는 94.3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유보 용지로 남겨진 것이 현실입니다. 새만금은 지난해부터 급격히 수질이 악화돼 지난 96년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를 유통한 시화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수화 과정에서 해수와 담수가 잘 섞이지 못하고 산소 부족으로 조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 저층 쪽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유기물이 부패되고 영양염류가 공급되는 이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명품 도시 개발을 위해 외자 유치에 매달리는 전라북도에게도 해수 유통과 해양 레저 개발은 또 다른 가능성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새만금의 해수를 유통시키면 조력 발전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 변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조제를 쌓고 나서 담소의 수질이 급격히 나빠진 시화호. 결국 해수 유통을 결정하고 더불어 조력 발전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호수의 수질이 좋아진 건 물론이고 발전소에서 지난해 553기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유류를 수입하지 않고 연간 1000억 정도의 그 대체 효과로 청정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여건인 새만금에도 조력 발전이 가능할까? 새만금의 조석차는 5.3m 정도로 시화호보다 낙차는 적지만 면적이 훨씬 넓다는 게 장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신시 배수관문 쪽에 시설을 설치하면 1년에 60만 명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양의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새만금 내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해수 유통을 하게 된다면 새만금 지역이 경제적인 조력 발전을 할 수 있는 적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건설 비용만 1조 4천억 원으로 만만치 않습니다. 또한 퇴적물 이동이 잦은 새만금의 특성상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어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면밀한 검토 뒤에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오수와 빗물이 정화되지 않은 채로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지만 현재로선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는 시설 용량을 초과하는 빗물이 오수와 섞여 방류돼 하천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내년에 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정화시설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국비 확보가 미지수입니다. 강우시 빗물과 오수를 함께 방류하는 것은 대부분 시군이 마찬가지며 하천은 물론 새만금 수질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환경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공사장이 적발됐습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올 상반기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개인 하수처리시설 방류수 기준을 초과한 전주 만성도시 개발 사업과 부유물질 관리 기준을 초과한 새만금 산업지구 등 모두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인허가를 위한 절차로만 인식하고 사후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년 전 도내 한 대학병원에서 10대 소녀가 살해당한 사건 기억하시나요? 당시에도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살해당한 소녀의 아버지가 신변보호가 미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2월 16살 송모양이 30대 남성에게 납치 감금됐다 결국 흉기에 찔려 무참히 살해됐습니다. 남성은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대해 앙심을 품고 벌인 보복 살해였습니다. 1년 반 전의 사건이 마치 어제 같은 송양의 아버지. 당시 경찰 수사에 문제를 제기하며 인터넷에 글을 올려 서명을 받고 1인 시위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아빠였다면 이런 일은 없었다. 우리 X한테 너무 미안합니다. 가장 크게 제기되는 문제는 피해자 신변보호가 미흡했다는 겁니다. 송양은 사건 전날 경찰에 최초 신고를 했고 납치를 당한 뒤 재차 신고했지만 경찰은 송양이 다중전과가 있는 남성에게 감금까지 당한 상황에서도 별다른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피해자 아버지에게 신변보호를 해주겠다고 권유했지만 명시적인 답변이 없어 인권 등의 이유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참극으로 이어진 사건에 대한 징계는 초동 조치에 대해 4명이 견책을, 신변보호 부분에선 그마저도 주의에 그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자기들한테, 자기들로서는 통상적으로 업무 처리했을 뿐인데 결과가 이렇게 되놓으니까 좋은 징계를 먹었단 말이죠. 송양의 아버지는 경찰관들의 직무 유기로 막을 수 있었던 살인사건이 벌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전북경찰청은 도내 15개 경찰서에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을 지정하고 고의 급정거나 급감속, 진로방해 등 보복운전에 대해 단속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보복운전을 흉기 등 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지난달부터 엄정 처벌해왔습니다. 전북 지역의 장기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익산 인화지구 행복주택 600여 가구와 LH 공사 매입 전세 임대 900가구 등 1,600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오는 2018년까지 장기 임대주택 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선호하는 임대아파트 신규 건설은 5천 호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는 LH가 노후한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전세 임대하는 물량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북대병원 진료비 청구액이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의료 분석평가 전문 사이트가 전국 43개 상급 종합병원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진료비 청구액은 전북대병원이 1,401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9% 증가했습니다. 반면 영업실적은 292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44%의 적자폭이 확대돼 경영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 신당설 등 야권 재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원로급 정치인들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새정연 지지율이 신당보다 낮게 나온 것도 이런 현상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고차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14대부터 전주에서 사선을 한 장영달 전 국회의원이 정계 복귀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67세인 장 전 의원은 전북 정치 발전을 위해 기여하고 싶다며 20대 총선에 대한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을 의식한 듯 협력자적 역할을 강조하며 한 발 물러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역들이 대단히 위기에 몰릴 수도 있는데 그 위기 때 저 같은 사람들이 필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과 김한주 전 지사도 꾸준히 20대 총선 후보군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원로급의 출마설은 지역 정치를 독점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후하지 않다는 점을 파고드는 측면이 강합니다. 새정연 전북도당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현역 의원 교체 여론이 높게 나온 점은 이 같은 현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현실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감에 기대해가지고
엎혀서 지금 자기의 자리를 보전하려고 하는 거죠. 야권 재편 논의는 연말을 전후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원로들과 현역 의원, 여기에 새롭게 도전장을 낼 정치 신인들 간 이합집산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창원입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10여 년간 공들여온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이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됨으로써 남북한에 있는 고구려 신라유적과 함께 삼국시대 유적이 모두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로써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리게 됐습니다. 1400년 전 찬란한 백제문화 역사를 대변하는 익산 왕궁리 유적은 백제 후기 왕궁으로 동아시아인들이 왕궁 건설의 원리와 기술을 활발하게 교류하고 공유했음을 보여주고 미륵사지는 우리나라 불교 건축을 대표할 수 있는 유적으로 뛰어난 공예 기술과 백제인의 미적 감각을 함께 엿볼 수 있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익산과 충남 공주 부여의 백제시대 유적 8곳을 묶은 백제역사 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전북 도민의 자긍심이 고취될 뿐만 아니라 주변 상권의 활력과 일자리 창출, 관광객 증가 등의 경제적 효과 또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충남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를 개선하는 것과 관광 상품 개발, 숙박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또한 백제 왕궁터를 비롯한 고대 문화유적 발굴과 정비, 복원 사업에도 한층 속도감 있게 전개해야 합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면 백제 역사의 진면목을 잘 보여주는 쌍릉 유적과 미륵사, 왕궁리 사리장엄, 연동리 석불 등을 포함한 다양한 유적군을 서울 한성 백제식 유적과 함께 추가로 등재 추진하면 백제 문화와 역사의 정수가 드러날 것입니다. 익산 백제 역사 유적지구 등재로 미래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만큼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후속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도민들은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역을 찾아올 세계인을 맞이해야 합니다. MBC 논평이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내년 법정 최저시급을 6,030원, 월급 기준으로 126만 원으로 정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기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노동계는 현 최저생계비가 지난 2014년 통계청이 조사한 1인 가구 가계 지출인 월 166만 원에 훨씬 못 미친다며 최저임금이 생활임금 수준인 만 원으로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을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로 제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정읍지역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정읍시민대책위는 전주화약일인 6월 11일은 폐정개혁안을 국왕에게 상신하겠다는 약속과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에서 철수한 날이기 때문에 역사적 의미가 높지 않다며 합당한 논의와 역사적 고증을 거쳐 동학정신을 기릴 수 있는 날로 기념일을 다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북도 의회가 세월호 합동 분향소 비용을 문제 삼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호영 의원은 그제 열린 도의회 교육위에서 교육청이 세월호 합동 분향소 운영에 1억 4,200만 원을 사용한 것은 너무 과하다며 그 같은 예산을 아껴서 학교 현장에 내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4월 말부터 약 8개월간 시군 교육지원청은 약 두 달간 합동 분향소를 운영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전주 팔복동 추천대교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와 승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60살 이모 씨 등 8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남원 광한루원에 요즘 춘향관이 새로 신축되고 있는데 남원 관광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도내 시군 소식을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 광한루원의 춘향관 신축 공사가 추진 중이어서 춘향과 이도령의 사랑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감상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남원시는 1992년에 지어진 현재의 춘향관이 광한루와 근접해 문화재의 위상을 손상시키고 전시 공간이 협소해 60억 원을 들여 현재의 근해터에 춘향관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새 춘향관은 전시관과 영상관을 회랑으로 연결하는 구조로서
춘향문화 전시 자료실과 영상실이 마련됩니다. 해마다 열리는 춘향제의 뒷얘기와 기존에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전시하여 춘향 홍보와 남한 관광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수도권 유일의 동굴 관광지로서 각광받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 와인동굴에서 부안 참뽕 와인이 전시 판매됩니다. 부안군은 경기도 광명시와 협약을 맺고 와인 동굴을 테마로 한 개발 성공 사례를 부안군과 연계해 참뽕 와인 판매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재 씨는 도로폭이 좁은 데다 차량 과속으로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국도 29호선 벽골재에서 불량면 구간 2.5km에 1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 2m 폭의 인도를 설치합니다. 그동안 벽골재 앞 도로는 폭이 2차선에 불과해 지평선 축제를 찾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협해왔습니다. 임실군이 온나무 재배 강좌를 실시하는 등 온나무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중점 추진합니다. 임실군은 옷의 수요는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재배단지는 거의 없음에 따라 4억 4천여만을 들여 54헥타의 재배단지를 조성했으며 추가로 100헥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MC 뉴스 이용래입니다. 전주시는 여름방학 기간인 2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간 완산과 덕진 수영장의 운영 시간을 종전 평일 오후 8시에서 오후 9시까지 1시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완산 수영장은 일반 수영을 비롯해 아쿠아로빅과 핀수연 등 다양한 강습반을 운영하고 있고 덕진 수영장은 초보자를 위한 여름방학 특강을 29일부터 열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헝가리 여성으로 이루어진 무궁화 무용단이 오늘 전주 전통문화관에서 한국 전통무용을 선보입니다. 정신역 합창단의 순회 연주회가 오늘 익산역 광장에서 열립니다. 극단 까치동은 오늘부터 사흘간 한국 전통문화전당에서 전주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한 연극 교동 스캔들을 공연합니다. 대한민국 소극장 열전에 참여한 부산극단 어니언킹의 작품 천국주점이 오늘과 내일 전주 아하아트홀 무대에 오릅니다. 송지호 작가의 개인전이 내일까지 갤러리 숨에 마련됩니다. 제9회 세계 태권도 문화엑스포가 오늘부터 15일까지 전북도와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전북지역 규제개혁 끝장 토론회가 오늘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열립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오늘 조촌동 주민센터에서 있습니다. 임실군은 오늘 군청 주차장 내에서 지역 농축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익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오늘 센터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대학 진학설명회를 엽니다. 전북과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32도, 무주 31도 등 30도에서 3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태풍 찬홈의 간접 영향으로 서해 남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먼 바다는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